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예배 자체가 감사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합력해 주셔야만 날 수 있고 먹고 자고 또 자기의 보금자리를 갖고 나갈 수 있고 또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셔야만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들이나 들풀도 이런데 우리 같은 인간들 솔직히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예민하고 까다로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키워주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손이 가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합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시려고 두 팔을 뻗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또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또 저거는 언제쯤 될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도 잠시이고 이내 기도로 바꿔지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감사한 방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 가운데 합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 가운데 합력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나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았냐면 본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장인 어르신 이드로가 그걸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찾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서 뭐 얼굴만 보고 안부만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재판하려고 많은 순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심사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CCBB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고 또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직책과 일들로 모세는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일만 생각해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데 모든 백성들의 일을 다 봐줘야 하는 모세는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인 이드로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걱정하면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이렇게 함께 염려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단 이 모세만 그렇게 세상의 모든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2021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어떤 염려나 무거운 짐들로 모세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단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 일도 저 일도 모든 것이 삶의 무게로 다가와서 점점 굽혀지는 무릎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큰 덩이 같이 하나의 어려움만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생겨나는 힘든 염려거리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어도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해 주어도 그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여러분들 내 일, 내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비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와 걱정에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서 때로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계속 지냈다가는 정말 없었던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은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참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는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응급처치의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장인이들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직시라는 첫걸음을 통해서 우리와 합력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인이들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모수방,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러다가 자네의 기력이 쇠할 것 같고 이러다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와서 쓰러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 이렇게 장인 이드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언했을 때 모세는 어른이 얘기하니까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한 자기의 상황을 보니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모세에게는 바로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전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떠난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의 공주에게로부터 건짐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젖을 줄 엄마가 찾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원래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먹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젖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신앙의 젖줄인 바로 믿음의 유산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이집트의 많은 지식도 겸비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본연의 신앙심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훗날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로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체가 민족적인 정서 속에서 잘 깃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격 기름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사실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셔요.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또한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어감이 좋게 들립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모세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 가운데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그의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장인 이드로의 말에 모세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여서 크게 서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내 아내의 아버지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여정을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그 법과 질서가 없었던 시절에 딸을 잘 키워냈고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미디언 광야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모세였지만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룰 모세를 알아보고 그 딸과 함께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 자체가 들으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세를 중심으로 위로는 장인 이드로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의 아버지와 어머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요셉과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또한 아벨, 아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에까지 영적인 권위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래로는 여호수아 또한 열두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서 건강한 영적 권위가 위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영적 권위에 대한 흐름이 오늘날에도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부족할지 몰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범죄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경험된 아버지상이나 또한 불완전한 인간관계로 학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순종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장인 이드로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 말을 들으라 이런 강조를 위한 강요를 위한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합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임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방법도 뒤에 제시하지만 그보다 앞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로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함께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아멘 아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어른
장인, 이드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바라볼 때 그것을 소화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이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2021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주심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손가락으로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심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본래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누구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인간의 모두가 다 죽어가는 판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직접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합력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인격과 성품으로도 이 예수님의 합력하심을 널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합력하심은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있으므로 그 존재 자체가 합력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라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이 문장을 딱 찾아보면 먹고 마시고 쉬고 어디 가시고 무언가 했다라는 기사는 마태복음의 8번, 마가복음의 7번, 누가복음의 6번,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9번,
총 30번이나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함께 앉았더라, 함께 잡수시더라, 함께 유월절을 보내셨더라, 함께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함께 바다로 가시더라, 함께 배를 타셨더라, 함께 여리고로 가서 바디메오를 만났더라,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더라,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함께 유하시더라, 함께 머무시더라. 이렇게 많은 기사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의 앉고 일어서 나감과 들어옴, 출입과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의 가사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그냥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항상 인도 축복하시리. 후렴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후렴구에서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능력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인생 43년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았고 두려울 것이 많았고 때로는 잘 풀리는 일도 있었지만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 앞에 모세와 같이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 고인 물과 같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지금 내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합력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또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함께 계심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들 속에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힘든 일이 많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오 능력의 주님, 좀 크게 해봅시다.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합력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여 주심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는 예수님의 합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또한 하나님 사회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굳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무려 세 곳에나 이 예수님을 화목해 하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셔서 굳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될 일인데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없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인간 죄악의 본성으로 있다가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으니 내가 인간의 편에 서서 합력해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시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예배 때마다 묵상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고 또한 그 방법으로 합력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예배를 지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잘 듣다 보면 어느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0절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 받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한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나눔을 잘함을 통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근심에 사였고 시시비비와 환난과 염려에 시달리던 인생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안히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알려주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해피엔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난 사람들과 사건들로 인하여 넉다운이 될 정도로 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들도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지쳐가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합력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 당한 사유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는 이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합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합력자가 되어주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나 함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합력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다 보니 벌써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시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보면 치열한 경쟁 구조와 세파에 억눌린 감정들과 또한 세상이 주는 그릇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리고 또한 나를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세상 어디에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쳐있던 한 주간의 삶을 회복받고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이 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일구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심령과 가정의 아픔과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평화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오는 동안 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지쳐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싶어해요. 지쳐 있었던 모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반복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허무함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만족이 없어지는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못마땅해하는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한번 엎드려 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요즘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요즘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는 평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는 평화. 아버지, 우리의 평화. 아버지, 주님, 염려 다 맡기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의지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염려 속에 파묻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합심하심이 있습니다. 합령하심이 있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의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 속에서 합력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염려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염려가 많을 때 장인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원에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사 아버지,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 구하는 자발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염려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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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도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정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쟁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보라 오늘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염려다 맡기라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며 염려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제 평안하여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